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이별로는 1살에서 3살까지가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가장 안전할 것 같은 집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박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했더니 지난 2011년 2만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 7천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는 1살에서 3살까지가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4살에서 6살까지와 7살에서 14살까지가 비슷했습니다. 1살에서 3살까지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것은 걸음마를 시작해 움직임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약물 중독과 화상, 삼킴 사고도 3살 이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약 7건 정도가 집안에서 발생했고 이어 놀이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